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음기 엔진 좋아하시나요? 네, 일본 차량들이 자연음기 차량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수입 세단인데 약 금액은 400만 원대 즐길 수 있는 모델이고요. 시세는 거의 한 400만 원, 후반 500만 원대까지도 받아도 될 정도의 시세더라고요. 근데 오늘 400만 원 초반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연흡기 2.5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승차감 정말 좋은 차량이죠. 인피니티의 G25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400만 원대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수입산입니다. 일본사 인피니티의 G25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중형급 세단인데요. 스포티성 세단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의 장점은요, 연식이 좀 됐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식된 모델들 중에서 여러분들 자연흡기 엔진, 유일한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로수 관리도 정말 잘하셨어요. 10만 키로 초반대 키로수 관리를 해주셨고요. 현재 하체 누유 상태도 없고 차량 상태 아주 좋기 때문에요. 금액 마음에 드실 거고요. 차량 상태 마음에 드실 거고요. 인피니티의 G25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1년 1월 달에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현재 12만 8천 키로. 거의 동급 대비해 가지고요. 최적 키로수를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있어서는요, 단순 교환 두 곳 들어갑니다. 본네트랑 좌측 휀더 단순 교환 들어가고요. 라디에이트 서포터에는 황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인피니티 G25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금액 420만 원 최저가에 준비를 했고요. 동급 대비 가격 신경 많이 썼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G25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400만 원대 즐길 수 있는 수입산 이 스포티한 세단 G25 외관 보여주세요. 자, 사실 이게 연식이 인피니티 G25 같은 경우에는요, 09년, 010년 모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가 약 12만 키로대. 아마 동급 대비해서 키로수 관리는 잘 하셨죠. 아무래도 10년 정도 됐는데 연간 한 만 키로 정도만 주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를 좀 떠나서 G25 같은 경우에는 2.5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 자연흡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흡기라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차가요, 잘 나가고 반응이 좋습니다. 잘 서고. 그래서 대부분 연식이 좀 된 모델들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엔진 탑재한 모델들을 요때 이 승차감하고 지금 다운사이징 된 모델들의 승차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좀 답답하다 이런 좀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본 차량들은 CC들이 다 기본적으로 높죠. 2.5 모델, 3.5 엔진 이런 엔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차라든지 이렇게 쉐보레차는 다운사이징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예전의 이 감성은 좀 느끼실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또 장점도 있죠, 다운사이징에선. 하지만 G5의 정말 장점은 즉각 반응하는 차량의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은 이제 사실 그냥 무난한 색상, 은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탑에는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 헤드라이트는 양쪽 순정 LED 포함해서 아래쪽엔 안개등,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앞쪽에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 누유가 있을 건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자체는 일단 성능 기록부상 누유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고지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가격 420만 원입니다. 요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기대하실 부분이 키로수가 한 17만 키로 정도는 돼야 요 정도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무런 이 지금 10만 키로 초반대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뭐 3년, 5년간 주행을 하셔도 키로수가 뭐 20만도 안 되죠. 그래서 요때 매물은 키로수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 텐데 일단
동급 대비해서 키로수는 아주 낮은 걸로 준비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 적용을 해놨고요. 필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외관도요, 외관 컨디션 전면부 이렇게 측면부를 봤는데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인피니티 무드 등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는 가죽 시트. 와, 실내가 정말 깔끔해요. 예. 가죽 시트 상태 정말 좋고요. 옵션은 잠시 후에 실내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뒤쪽에 가죽 시트 상태를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매트까지도 고급스럽게 작업을 해주셨네요. 이쪽 타이어 잔량 같은 경우에는 17인치고요. 뒤쪽도 동일하게 약 한 40-50% 정도 잔량 남아있습니다. 자, G25의 스포츠형 세단 보고 계시고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디자인이 지금 놓고 봐도 좀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 패션을 보면 10년 전에 우리 막 여러분들 짤 같은 거 보시면 유승범 패션 보셨나요? 막 10년 전 유승범이 막 되게 배기 스타일로 이렇게 옷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왜 지금 그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동차의 디자인도 10년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놓고 봐도 좀 괜찮은 매물들이 있고, 아, 딱 한 5년만 좀 지나도 촌스러운 매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다른 건 몰라도 인피니티 GU란 매물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놓고 봐도 생각 이상으로 디자인을 잘 뽑았다. 예, 스포츠형 이렇게 세단답게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스포일러도 크롬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GEO. 자, 트렁크 공간 보여주시면은요, 트렁크 공간 아주 넓고요. 막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축구 나간다고 새벽 한 4시 반쯤 이렇게 나왔는데 깜깜하잖아요, 새벽에 도로에. 근데 어떤 차가 비상등 딱 켜놓고 차가 좀 퍼졌는지 기름이 없었는지 멈춰 있더라고요. 차가 스탑해가. 그래서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진짜 그때 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차 안에 비상삼각대 이렇게 꺼내 놔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차들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또 인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트렁크에 요거 비상삼각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사실 뭐 이게 안전상 사실 운행을 하면서 한 번도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뭐 하나 없다라고 이런 거 하나 차이 없으면은 혹시라도 정말 큰 손해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얘기는 잘 보시고요. 자, 아무튼요, 인피니티 지금 42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을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죠. 외관 깔끔, 하체 깔끔, 실내 상태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실내 뭐 가죽 시트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부터 옵션도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까지 해서 현재 엔진 솜 상태 아주 깔끔하게 좋고요. 시원시원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낌을 쫙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들어가고요. 메모리 기능도 들어가네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고. 아무렴 차가 400만원이지만 뭐 어디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데 끌고 나가도요, 전혀 최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못해도 한 1,000만원대의 차량이라고 좀 느껴질 정도의 포스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VDC 기능서부터 이제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풋브레이크 방식입니다.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온오프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128,000km 유지 중에 있다. 계기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가죽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대시보드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약간의 뭐 생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요 정도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갈 거고 고급 차들만 들어가는데, 자, CD 플레이어, 그리고 버튼 시동 다 들어가죠. 에어컨 버튼, 이제 오토 에어컨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열 시트도, 차키는 이런 디자인, 차키라고. 인피니티 400만원대입니다, 여러분들. 420만원에 인피니티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인피니티고요. 420만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 중고차 상담은 대표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